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은장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자 F-16 차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립하는 프라모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우! 짠. 자, 보물을 꺼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서 많이 본 얼굴이 있네요. 이 얼굴 누군가요? 옛날에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봤었죠? 한 명은 예전,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또한 명은 사담 후세인이네요. 자, 이렇게 역사적인 두 인물이. 왜 여기 장난감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여긴 장난감이 바로 F-16 전투기의 모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General Dynamics US Air Force Fighter Easy to Assembly All Plastic World Famous Aircraft Model. 제대로 맞는 영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16 차세대 전투기라고 써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미국 미공군 전투기 사막의 요새를 강타한 걸프전 영웅 F-16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아까 봤던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뉴토이란 데서 만들었고요. 자, 미국 별 모양이 나와 있네요. 자, 뒤에 보니까 자,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태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난감을 리뷰하게 된 것은요. 바로 저번 이벤트 때, 자, 리뷰 신청해주신 박호영님께서 밀리터리 모형을 리뷰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빨리 찾게 된것 중에서 밀리터리 모형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리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호영님,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좋아요. 얏!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물은 자, 단순합니다.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는 자, 비행기의 모습이 전부인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거를 개봉하실 때는요, 이렇게 납작한 거로 이렇게 사면은 호치키스 심에 손 다치지도 않고 또 다시 포장할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살 빼는 거죠. 살살살 여기도 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포장을 해치지 않고 꺼낼 수 있습니다. 자, 꺼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비닐봉투에 구멍이 나버렸네요. 너무 삐죽해가지고. 꺼냈습니다. 자,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이렇게 자, 윗뚜껑, 아랫뚜껑, 그리고 바퀴와, 기어가 풀백 기어가 있네요. 자, 풀백 기어를 꺼내줄게요. 자,
조심할 것은 항상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난감 만지다가 이런 호치키스 심해 손가락을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호치키스 심으로 이렇게 하는 포장 방식은 포장하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뜯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포장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저같이 이런 걸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다시 재포장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해보면 다 뜯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 꺼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윗뚜껑, 아랫뚜껑, 여기는 기어. 여기는, 고무 바퀴가 두개 있고요. 이거는 앞바퀴 용인 것 같습니다. 여긴 뒷바퀴 용인 것 같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랜딩 기어에다가 바퀴를 앞바퀴를 끼워줄게요. 아이고, 잘안 껴지네. 살짝 벌려줘서 해줍니다. 한쪽을 먼저 끼우고 나머지 한쪽도 끼우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됐네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죠? 돌아가는 소리가. 자, 됐고요. 이번에는 자, 밑에 파츠에다가 이거를 여기 있는 기어를 끼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는 여기 뒤에부터 끼워 주는 겁니다. 뒤를 먼저 여기 홈에다 끼워 주고 앞에를 눌러 줍니다. 됐어요. 이면 딱 고정됩니다. 잘했네요. 역시 장난감 황제. 자, 이제 옆에는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구멍에다가 돌기를 끼워줍니다. 좀 빡빡하네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있는 이걸 끼울 건데요. 이전에 여기 있는 자 바퀴를 끼워주겠습니다. 바퀴를 끼우려니까 자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멍이 큰 쪽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자 바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안쪽이나 안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여기는 이 랜딩 기어 여기 그 풀백 기어에다가 여기 있는 샤프트에다 끼워줍니다. 아야. 자, 손 조심하시고요. 역시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끼워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 상태에서 안쪽을 향해서 똑같은 힘을 가해서 밀어줍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이게 부러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좋아요. 잘했군요. 이번엔요. 위에 있는 이렇게 뚜껑을 보세요. 여기 있는 돌기에다가 여기 있는 구멍을 끼워서 넣어주고요. 여기 있는 이 나사를 세 개를 끼워주면 됩니다. 세 개를 끼워주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바꿔서 돌려주겠습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작은데도 나사를 사용한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겠죠? 너무 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 이번엔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걸 붙여볼게요. 자, US 에어포스라고 되어 있는 이 투명한 스티커 C를 여기다가 US 에어포스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도 역시 반대쪽에도 서로 대칭되는 부위에 평행으로 붙일 수 있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프라모델을 많이 조립해 봤었었죠. 그때 얻은 교훈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US 그러니까 미국 공군의 상징적인 마크죠? 별이 있고, 옆에는 빨간색 짝대기가 있는. 여기다가, 이거 펌프 붙으니까 안 빠지네. 예쁘게 붙여봤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예쁘게 예쁘게 붙였습니다. 좋아요. 완성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걸프전의 영웅 F-16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모습 볼까요? 자, 앞에 모습은 이렇게, 자, 실제 F-16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약간 악어같이 생겼다 할까요? 자, 좀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요. 뒤에, 이 구멍이 두개 있다는 것은, 자, 엔진이 두 개란 겁니다. 자, 제트 엔진이 두 개인, 자, 쌍발성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국방색을 띠고 있네요. 카키색이죠? 카키색에 여러 가지 무늬를, 위장 무늬, 이런 걸 위장 무늬라 해요. 여기 위에는, 자, US Army, US Air Force라고 써 있고요. 역시 여기는, 자, 미국 공군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나사가 빠져버렸네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작동해 볼까요? 이게 기어가 있기 때문에 뒤로 당겨서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놓으면은 앞으로 간답니다. 둘, 셋, 세븐, 식스, 파이, 포, 투, 원, 지로, 발사! 오우, 보였어요? 파워 대단한데요? 하나, 식스, 파이, 포, 쓰리, 투, 원, 지로. 발사.
아쉽게도 날지는 못합니다. 아, 이건 있었어요. 날지 못한다는 건.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에 크게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약. 아이고, 위에 빠져버렸네. 높이는 약 4.3cm. 길이는 약 11.8cm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스의 크기도 알아볼게요. 박스 크기는 자, 높이가 약 10.7cm. 자, 옆에는 약 15.7cm 되어 있습니다. 8cm.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싼 값에 자,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인 겁니다. 가격은 얼마더라? 가격이 안 적혔네요. 예, 가격이 한 2, 3천 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풀백 기어가 있어서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의 단점을 알아볼까요? 바로 설계 잘못인지 몰라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나사를 이렇게 볼트를 끼게 되어 있어요. 볼트를 돌렸더니 안에 있는 볼트 구멍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어쩐지 아까 그 소리가 볼트 구멍이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 버려요. 아니,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이고, 다 빠졌네. 그래서 이런 설계 미스가 참 안타까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소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이런 비행기나 탱크 같은 밀리터리 구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또 오래된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갖고 노는 용도는 조금 적합하진 않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부셔져 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갖고 놀수 있을까요? 바로 항공모함 같은 그런 모형이나 사진 같은 게 있으시면 그 위에다가 이 비행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풀백 기어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발진해서 그 다음부터 손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날아가는 건 손으로. 자, 이제 음속을 돌파합니다. 소닉 붐! 자, 여기까지 보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